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 하면서 회의하면서 명태균 씨가 인질극 벌이니까 자극하지 말자 이런 말 했다는 거야. 깨갱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동안에 계속 자극하다가 네. 명태균 씨가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막 내가 계속 까겠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깨갱했잖아요. 오늘 자극하지 말자.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야 진짜 진짜 못났다. 정말 찌질해도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어요? 이럴수록 더 자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태양 정책 이제 실패하신 거예요, 전 대표님. 완전 실패. 바람으로 가야 됩니다. 바람으로 간다. 네. 태양으로 간다. 뭐 그건 끝까지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오늘 저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런 태도는 어떻게 봐요? 예. 네. 아니 한참 싸우다가 네. 김재원 너 보수가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두고 봐. 네. 이 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저렇게 그냥 저 자체로 나오면서. 아니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때 회의 참석한 딴 사람이 김재원 최고한테 물었대는 거 아니야. 왜 명태균 씨 공격 안 하냐. 네. 어디서 듣자 하니까 당신 명태균 씨한테 사과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야 김재원 최고야 자극하지 말자.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인질극이잖아. 그 인질은 누구겠어? 대통령실. 그러니까 자기는 싸우고 싶은데 네. 인질이 잡혀 있으니까 안 돼. 그러면 그럼 요전에 철창에서 짓는 개라 그러면서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고 한 거는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다가 완전히 꼬랑지 내리고 이게 36개 주렐랑이라는 전술입니다. 이게.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이 김재원 씨의 태도도 그렇고 월요일날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사실은 어떤 불의타를 내걸까가 사실 걱정이에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날 강혜경 씨가 법사위 국감에 나갈 예정이잖아요. 네. 오전 10시죠. 네. 네. 아니 그건 10시에 이제 국감이 시작된다는 되고, 거고 강혜경 씨는 2시에 나갈 건데 오후 2시에. 네. 네.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보도된 내용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하겠죠. 근데 여당 의원들은 사실 강혜경 씨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설마? 아니 그렇죠. 아니, 여당은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아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뻔뻔한데. 그런데 문제는 명태균 씨하고 여당 의원들하고 지금 어떤 종류의 커넥션? 이 라인이 커넥션이 저는 형성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강혜경 씨를 죽여야지 자기가 사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강혜경 씨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강혜경 씨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야지만 자기가 되는데 그 신뢰성 떨어뜨리는 방식을 누가 해주겠냐. 원래는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 서로 대질하듯이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일단 본인은 나오면 위증죄 같은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질문을 대신해줘야 될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들인데 그렇죠. 여당 의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거의 나가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이 강혜경 씨를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네. 여당 의원들하고 저는 딜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재원 씨 깨갱하는 걸 보면서 특히 더 그렇게 느꼈어요. 그쵸, 그쵸. 인질극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뭔가 얘를 좀 보호해라 뭐 이런 오다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근데 이런 점을 드려볼게요. 실제 이번에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강혜경 씨를 공익제보가 아니라 허위사실 또는 사기범 횡령범으로 몬다 이러면 이 사람 다음에 국회의원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네. 내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모르는 일이고 실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르고 보자 이럴 가능성이 좀 커요. 아니 맞아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빠 카톡 메시지가 공개됐어요. 그때 국민들 99.9%가 뭐 이건 있는 그대로 친오빠가 아니라 대통령인 걸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거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사건인데 그런데 갑자기 날리면이라 그러듯이 친오빠라 그랬어. 그리고 나자마자 제가 CBS에 나가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직접 오빠를 만나서 취재했다고 하면서 두 번 친오빠가 명태균 씨를 만났다. 이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명태균 씨는 친오빠하고는 내가 정치적인 얘기할 일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인 거를 재확인을 했다가 맞아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가 나고 그 이튿날 사실은 친오빠였다. 두 번 만났다. 딱딱 떨어져 이 팩트가.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 양상을 봤길래 아 누군가 먼저 정답을 만들어 놓고 공유했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여. 거기에다 서정욱 변호사는 대통령실하고 자주 통화한다고 자기 입으로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도 질문이 저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다고. 아 근데 친오빠여도 문제인 거 아니에요? 아니, 친오빠도 민간이지. 국정이 직접 개입했는데. 지금은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끌려고 원래 그럼요. 이 독에 중독이 되면 독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독을 그 치유할 때는 더독한 덕을 써야 이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친오빠고 뭐고 나중 문제고 네. 그러나 일단 이 발등에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독을 쓴 겁니다. 그럼 확실히 독 처방을 한 거예요. 확실한 거는 명태균 씨가 그럼 대통령실에 깨갱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뭐, 아니 그게 아니지 아니 그건 반대지 봐봐. 거래인데 이거는 뭐 깨갱이라고 하기는 아. 거래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대통령실이 맨날 뭐 명태균 씨의 찍소리도 못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물 밑에서 어떤 거 필요한 네트워크는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서 변호사가 하루 만에 그거 나오자마자 친오빠한테 바로 취재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서 강혜경 씨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다른 언론사에도 미리 다 정리를 좀 해줘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원래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태균 씨랑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얼마든지 조작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정말 저는 걱정이 돼요. 자, 그러면 오빠 전화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이 얘기도 그 오빠가 그 친오빠 전화했다는 건가? 전화했다는 거. 왜냐하면 오늘 이 오빠 논쟁이 이제 이렇게 가면요. 자, 오빠 전화 왔어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했던 거는 여러 사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오빠는 그러면 만약에 아, 자 김건희 오빠인 김진우 씨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럼 국정에 직접 개입해서 공천까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진짜. 확정이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 여러 사람이 누군지가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용기 있게 나도 들었어요. 나도 들었어요. 손 드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 강혜경 씨 혼자인데 강혜경 씨를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강혜경 씨 말고 지금 나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나서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지금도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오빠라는 것이 그러면 만약에 김진우 씨다라고 하면 그럼 가족 간에 이제 국정에 직접 개입했다. 가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가족 정치가. 가족 권력인데. 그런데 물론 최악이지. 그것도 독입니다. 네, 그러나 최악이지. 일단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오빠가 누구 오빠냐보다도 명태균 씨가 원래 이걸 그 깐 목적은 자기와 여사의 친분을 과시하려고 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번진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저기 오빠 논쟁은 오빠 논쟁대로 하되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저기 뭐냐 걸리적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파를 해줘야 돼. 그리고 저는 강혜경 씨 입장이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노 변호사가 이거는 다른 본업도 있는데 네. 이걸 그 많은 자료를 챙기고 정리하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려움으로 이해해 준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더라도 얼마만큼 입증될 수 있는 진실을 밝혀줄 거냐. 이걸 사실은 시청자들은 묻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많이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지만은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내고 또 본인의 애초에 가고자 했던 길을 가주셔야 그게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길이다. 이런 점으로 아마 야당과의 커넥션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혜경 씨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야당이 좀 준비하고 있는 건 없어요? 아유, 그렇게 하면은 또 증인이 오염이 되잖아요. 아. 그거는 나중에 또 공격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당이 막 대놓고 대통령도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증인을 공격하면은 저기 뭐야, 국민의힘이 이제 저렇게 뭐 때를 쓰고 증인을 압박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야당이 견제를 해야지. 견제를 해야 뭐 이제 야당도 이제 접촉을 그냥 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거는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고요. 그러나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 강혜경 씨에게 뭔가 접촉해서 뭐 해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네. 자, 어찌됐든 오늘 오빠 논쟁이 있었는데, 정규재 TV에 나와, 이제 인터뷰를 장시간 하던데요. 자, 오빠 논쟁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직접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그 논란이 됐던 오빠라는 부분 있죠? 누굽니까? 네, 오빠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아무리. 네. 김건희 여사 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 진보 좌파 쪽의 언론이. 네. 40일이 넘도록 지금 50일 가까이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네. 이제 오빠 같은 경우도요. 제가 조선일보, 네. TV조선, 네. 그다음에 그런 데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예, 네, 오빠, 저는 그냥 그걸 올린 거예요. 진지호 씨 때문에. 네. 그 오빠가 문제됐다고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그 여사가 저에 대한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린 거거든요. 네. 아니, 우리 명사장이 예를 들어서 네. 오빠가 누구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아는 대로 얘기하면 그만이고. 아니, 그 저 김건희 여사의 그 저 오빠라니까요. 아, 친오빠. 네, 김진호. 맨날 많이 틀려져. 저 말도 계속 빙빙 돌리다가 아니 누가 몰라 친분관계 가시하려고 깐 거 다 알아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말을 빙빙 돌리다 두 번 세 번 물으니까 그제서야 친오빠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분은 이게 말이 됩니까? 방송국마다 나 이거 틀려. 인터뷰하는 방송국마다 한 번은 친오빠라 그랬다가 한 번은 강남 스타일을 알지 않냐 그랬다가 한 번은 아니라 그랬다가 맨날 말이 바뀌는데 그렇게 맨날 말이 바뀌는 사람의 말을 또 금과 옥조처럼 믿으면서 강혜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은 지금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런 말을 하면서 누구를 상대로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그리고 용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나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많고 내가 말을 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때? 나를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금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걱정스러운데 민주당이나 다른 곳은 너무 안일하게 이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있다. 이게 너무 섭섭해요. 자, 어쨌든 뭐 제가 여러 번 오빠 논쟁을 하면서 민태균 씨가 저렇게 언론을 다니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 추측해보면 용산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럼요.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난 이중거래라고 봐요. 이중거래다. 예, 양다리자 전형적인 이중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역시 명태균 씨는 처음 언론에 보도될 때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생존 전략을 항상 본인에게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사하는 거고 또 여기서도 얼마든지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오빠 논쟁을 촉발시킨 당사자고 자기가 다 확인을 해줘 놓고 저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저기 우리가 이걸 규명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왜 저 중간에 잘린 카톡 메시지 앞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뭔 얘기를 했는지 그걸 마저 까면 돼. 저게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제 여당하고 명태균 씨나 이런 사람들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에 하나가 거기서 그게 친오빠라고 주장하면서 무슨 얘기였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 오빠가 자기를 허풍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이제 오빠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오빠가 허풍쟁이라고 이 명태균이를 지칭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고 뭐 얘기를 한 거였다고 하면 이준석 얘기가 왜 나와요? 왜 이준석한테 물어본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맥락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말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친오빠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뻔히 알아요. 그럼요. 하지만 그들은 말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그냥 우기면은 그게 되는 거라고 그냥 넘어가고 그걸 그냥 계속해서 쉴드를 그런 식으로 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 말을 아무도 안 믿어야 되는데 그게 맞아서 그냥 그런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하면서 사실 그걸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저는 매우 싫다는 얘기고 아니, 아까 어떤 분 잠깐만요. 이 스픽스에 지금 보시는 분 중에 라비님이 아까는 도와주면 오염된다면서요 노변. 근데 왜 민주당이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해요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이 안 도와주는 거 이걸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오염된다고 상대방이 말할 거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주당이나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의로운 증인이 나타났을 때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그냥 앉아서 똥 이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느냐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